히히 유물 전경기 전경기면은 순한데 충분히 잘 만나지 않나. 불이나 좀 많이 보면서 덱빌딩 해볼까? 아이고, 약천부성님 구독권 선물 같은 것입니다. 와, 1개월 축하드립니다. 시작 가지타락 행복천탁 사일런트 하세. 가지타락 사일런트라지구요? 띠용. 맹독 일단 하나 넣자. 어서오세요. 빨리 고개에서 약간 넣자. 제비, 악몽. 대신 총에 끌라. 띠용. 가지타락에 총매 불가라고요? 에반데. 제비는 왜 자꾸 나오지? 이제비 수돌. 오케이, 무력화 강화됐다. 아니, 핸드가 그지 같은 건가? 대기 그지 같은 건가요? 둘 다인가? 닌두좌. 이제 가담 나옴.
유독성 알. 세상에. 도갈 전격이라. 미친. 패션 갓갓도 병요 괜찮없는 게 되게 아쉽네. 아이고, 아드레날린 뿔. 빠따레날린 뿔러스. 전경이니까 모형은 별 필요 없겠지. 추럴 라벨 갑시다. 추럴, 추럴. 잘 나왔네, 시체 볼까. 이 정도 대기면은 엘리트도 감당된다. 제거하고 엘리트 패자. 엘리트 다 뒤졌다. 공포 귀집비. 아니 이런 것만 주지 말고 제발. 아니 저거 다 어디 갔어? 아니 뭐 도갈에 전격이면은 댓글등이 이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챙겨내기. 같이 곁떴다. 제거 잘 되고 하면 해시계도 필요 없을 텐데. 제거해야겠다. 괜찮은 전략 안 나오나? 전천 필요 없겠지. 제거 이벤트 좀 더 줘요. 어서오세요. 자, 꺽탈풀. 아니 이거 전력화랑 이거 언제 나오지? 도갈 영차.
어서오세요. 별의별 이벤트 다 나오네요. 아, 수비했어야 돼. 야, 이걸 이래되면 아귀저금통 뭐단원. 아, 도갤 전경기인데 왜 이렇게 덱빌딩이 안 되지? 굳이 죽죽죽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카드를 두 배로 보고 있는데 엘리트 가지 말까? 일반 먹을까? 붕대까지 주시네. 근데 약간은 왜 안 주냐? 아이고, 아이, 암마, 야, 이씨. 아니, 나눠서 줘. 전격이만 했구만. 아씨, 속았다. 귀재피도 빠졌네.
터져요. 안 터져요. 망해. 잘못 봤네. 미라순 고개 짱이야. 떴다. 체력 스노블. 아니 근데 이거 아 그냥 내가 보기에는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지. 유도가스 발돌림. 붕대 도갈 전경기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영채워도 다 빠졌네. 뭐지 방금. 덱 30장이라서 꼬여서 갑자기 죽을 것 같은데. 붕대도 있겠다. 궤도나 좀 그 다음에 압축 좀 쭉 하고. 금은별 엘리트 세 마리 되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진짜. 힘들다 힘들어. 드로가 더 되게 들어가야 이게 좀 덜 불안하겠는데. 생프쉬 예비뿔 걔도. 아이고 풀린다 풀린다. 걔도 하나 더. 집중은 필요 없겠지. 집중 넣을까? 집중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드로우가 더 있어야 집중을 쓸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예비만 돌려야겠다. 아닌가, 집중. 도갈이라서 삽사도 삽질하긴 하겠는데, 그냥 다음 상점 가서 유불 더 사줘. 집중이 지금 드로우 모자라서 도움 안될것 같죠. 진짜. 하필 저기 들어가네. 중 전문성 가격은 형상 떴다. 분감. 분감? 도닥붕. 아, 제발. 숨이 턱벌레. 아씨, 뭐안 걸렸었어? 그건 몰랐네. 걔도 도장했을 때 걔도 맨날 이렇게 같이 잡히면 졸라 짜증나 진짜.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그렇지. 예비 고만 나와. 힘드네. 고개 더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은 고기가 필요하다. 아이고, 나 죽어. 궤도만 좀 따로따로 잡히면 참 좋겠는데.
간 리가 엄떴다. 내 채로 그만 깎어. 진짜 이보다 좋을 순 없을 정도로 뜨는 것 같으면서도 왜 이렇게 잘 풀린다는 느낌은 안 들지. 드로우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 형상이 워낙 좋아서 문제는 없긴 하네. 아까부터 계속 불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불가면서 손해가 좀 쌓인 것 같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아우 열받아. 아우 짜증나. 아우 씨. 아우 그지 같은 거 진짜. 안녕하세요. 거여운 기생충 한 마리 받아가세요. 싫어요. 그 와중에 최대 체력 또 깎여서 기생충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유물 라인업 개쩌는데. 키운다고 했잖아. 키운다고 했잖아. 아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 다리 꺾어 잡혔었는데. 내가 언제 키운다 그랬어? 둘 다 투명하구만.
아니 이거 진짜 시드 개쩌는 시드인데 이거 왜 이렇게 대기 부려? 대답해. 심장 깰 수나 있을랑가 모르겠네. 아니 36장으로 대단원 돌려서 뭐 얼마나 잘 나아가겠습니까? 아니 걔도 좀 같이 잡히지 좀 말어. 아니 36장인데 걔도 두 개는 진짜 찰떡같이 붙어다니네 진짜. 아니 저. 대단인 탐지는 이런 미래를 암시한 것이다. 대단한 필요 없습니다. 걔도 둘이 선생연분이야 그냥. 아니 저거 카카 모션 깨지는 버그 뭐지 저거? 카카 만세하는데. 저것도 슈퍼 베스트 버그인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되겠어요. 명체의 흉흉덩가 하나, 단검 하나 뽑아놨습니다. 아니 걔도 임마들 진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맨날 같이 잡히지? 펜촉 알려주는 그한 모드 명세와 그냥 다 쓰자. 돌리는데 귀찮기만 하네. 같이 안 잡히면 꼬르고 봐요. 크리탐이 빨리 안 도니까 방어도 유지도 안 되네. 안전하게 크리탐 돌리고 싶은데. 내가 봤을 때 걔도 둘이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한다. 진짜 뜬금없는데 라면 땡기네요. 라면 먹고 잠깐.
너무 뜬금이 없었다. 보라색은 펜촉 알려주는 모드입니다. 천천히 잡자. 피 몇에 회복하는지 알려주는 모드입니다. 대부분은 모드입니다. 대갑축에 조금만 더 욕심부렸으면 대기 더 셌을텐데. 네, 근데 사실 뭐 그냥 클리어만 하면은 뭐 아무 상관 없지. 끝. 진짜 이보다 좋을 수 없을 정도인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최대 체력이 낮아서 그런가? 근데 드루가 막 그렇게 확보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또 깰 것 같긴 하단 말이야. 허허. 어차피 포션 상태도 좋아서. 철철철 저놈의 대단한 철철철.
벤자스계의 개도 땡겨볼까? 진짜 덱 되게 세고 복수할 게 없는데 창방 퍼펙트 할 정도면 진짜 덱 센 건데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네. 아 스네골 아이고 형상까지 아이씨 아래 퍼즐 도바포 바로 뺄까? 인공물 인공물 딱방어 너무 좋고 이렇게 좀 버티다가 형상 영체화 몇 번 써주면 알아서 죽겠죠. 수리검이나 쌓고 영체화 각인가? 각이 아니었습니다. 유불 조합이 너무 쩔어서
거의 뭐 질 수가 없는 조합이긴 한데. 진짜 얼마나 튼튼한지 형상도 안 써. 형상도 안 쓰고 유령도 안 썼는데 심지어 영채워도 안 썼어. 진짜 뭐 사일런트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네. 영채와 한 장밖에 안 썼고 유령의 형상 두 장 다 남아있고 단지 유령도 남아있어. 그래놓고 심장 퍼펙트였어. 얼마나 센거야 되게. 완넘. 하지만 이 덱은 달팽이한테 맞았다. 창방 심장은 퍼펙트하지만 달팽이한테 맞는 그 달팽이색.